네, 오늘 많이 추우셨을 텐데요. 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귀포를 제외한 전 지역의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춥겠고, 오후부터는 해안에도 눈이 쌓이겠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도로 위로 제설 차량이 지나갑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한라산에는 30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곳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산간도로를 지나가려던 관광객들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여기 오니까 통제 중이어가지고 차 앞에다 세워놓고 걸어갔다 왔어요. 여기서 보는 거랑 확실히 좀 다르게 좀 나뭇잎들에 눈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가 2.6도, 고산 2.2도로 평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낮았는데, 강한 바람으로 서귀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체감 온도는 모두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제주시 넘어오니까 눈도 내리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해서 좀 많이 당황했어요. 이런 추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주공항에도 급변풍과 강풍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군산과 여수 등 다른 지역 공항의 폭설로 항공기 10여 편이 결항됐고 100여 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제주를 오가는 3개 항로에 여객선 5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산지의 눈과 해안 지역의 한파가 모레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모레인 24일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6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는 해안에도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